어제 토요일 날 뉴욕 타임즈 중에서 주요 기사 한네개 정도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동향을 지금 보는 건데, 미국의 전문가, 현역 전문가들이 보고 되면 지금 북한이 심상치 않다. aggression, 공격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게 보인다.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게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이거 보니까 2010년에 우리 그 저쪽 서해 섬을 공격한 적이 있고, 우리 해군 함정이 침몰되고 그랬었는데,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것 같다. 그런 기사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aggression, 공격한다는 사실, North Korea. 그 다음에 여기는 nearly 30,000 US troops are based in South Korea. 미군이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거죠. 야, 미친놈이 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앞면에 나온 기사인데, A way of life melting away. melting away는 다 녹아내린다. 스위스의 스위스의 이런 수천 년이 얼어있는 이런 게막 녹아내린다. 라이징 템퍼리처,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글레이셔는 이게 이제 빙하, 수천 년 얼어있는 저런 것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지. 없어지고 있다. Are forcing Swiss farmers to adapt. 거기서 농사 짓던 이 농부들이 적응을 해야 되겠지. 어떤 적응을 한다. 그런 스토리가 지금 전개돼. 기후변화에 관한 스토리인데.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경제, 일본 경제에 관해서. 중국 경제가 흔들거리는 동안에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일본 증권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일본으로 돈이 몰리면서 일본 증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거지. 일본은 한 10년 이상 동안 계속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 중국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헤맬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오피니언, 이게 사설인데, 뉴욕타임즈에. 뉴욕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신문입니다. 이 새끼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범죄자다. 당연한 소리예요. 어제도 제가 NGO 모임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자관 트럼프는 이 문제가 많은 놈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 나오지도 못할 놈인데, 저게 이제 미국의 스토리입니다, 진짜.